또 민생지 김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예.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난방비랑 물가 때문에 정말 아직도 뭐 너무 고통이 큽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1인당 5만 원, 10만 원씩 지원도 하더라고요. 요걸 전국 지자체로 확산 호소하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풍금 씨가 저 개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홍주 씨가 또 어렵게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저기 안 소장님. 네. 제가 아까 이게 소개할 때 타이틀 소개할 때 자영업자 언계회복 프로젝트를 했더니 홍주 씨가 창을 했잖아. 예. 손이 뭔다 했으면 또 창으로 화답을 해야지. 한번 아이고, 다시 해봐요. 죄송합니다. 자, 손님 온다 한번 해봐 홍주 씨. 아우 손님 온다. 어이씨구. 어서 옵쇼. 죄송합니다. 아, 저 네. 세상 일이 이렇게 흥겹게 돌아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들리는 얘기가 참 답답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인들 월급 평균이 나왔던데 얼마나 돼요? 좀 올랐는지 좀 소개 좀 해줘보세요. 아, 정말 국민들이 힘든 게 여기서도 느껴져요.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7, 8위 경제대국이니까 한 그래도 500만 안팎 될 거라고 저는 예상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평균이 333만 원밖에 안 됩니다. 대기업들은 563만 원이니까 우리 주변에 이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방금 제가 추정한 거하고 맞았어요, 대략. 근데 중소기업이 266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의 90%는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작년에 비해서 4.1%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 물가가 5%에서 10%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4% 올라봐야 물가에 대비하면 실질 임금은 감소한 거예요. 네, 그렇게 거죠. 되는군요. 근데 또 보니까 여성들이 가치를 해도 3분의 1 정도가 또 급여가 작은 것도 또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전히 우리가 이제 남녀 차별 문제도 좀 더 시정해야 되고 직장들의 급여를 어떻게든 더 물가 인상률 이상으로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도 어려우니까 최대한 성의를 모여서 이렇게 좀 전체 평균 임금이 좀 올라가면 더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전해봅니다. 네. 네, 그렇죠. 한 푼이 아쉬울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교통카드에 충전해놓고 안 쓴 돈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제가 환불 이거, 신청하기가 까다로워요. 이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납니다. 3년간 1200억. 예전에 교통카드 충전한 거. 네. 저도 그게, 지금 휴대폰에 충전돼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카드. 우리가 그 일회 사용량 아래로 되면 네. 지갑에서 빼놓거나 책상에 그냥 올려놓거나 아니면 안 쓰고 5년이 지나버리면 환불을 못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요? 상법상 소멸시효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에 신세계그룹이 그런 포인트 유통기한을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5년이 지나도 없애고 아니면 잔액을 5년 지날 때 자동으로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계좌로. 그렇지. 연락을 해서. 근데 이런 조치를 안 하고 1200억이나 이제 언론사 기사 편으로도 꿀꺽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 푼이 아쉽잖아요. 요즘에 무일푼 챌린지 하면서 우리 국민들 버티고 만보기 깔아갖고 대중교통비도 아끼고 있는데 요 문제는 소멸시효를 없애거나 아니면 소멸시효 전에 본인한테 돌려주라 이거죠. 그렇지. 뭐 500원이든 500원이어도 우리 길 가다가 땅을 아무리 삽질해봐도 10원짜리 하나 안 나죠. 그럼요. 그 연구 좀 잘해서. 예, 요것은 제 민생경제연구소 차원에서 통신비나 캠페인 하는 것처럼 요 교통비는 돌려줘라 잔액을 이 캠페인하고 운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IT 발전된 나라인데 그런 거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한 번도 반응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알겠어요. 자 소식 잘 들었고요. 자. 손님 온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이제 사장님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장님 사연은 안진걸 소장께서 소개 좀 해주세요. 부산에서 아내랑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진해에서 회 초장집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뚝 떨어지면서 버티질 못했습니다. 결국 남은 건 빚뿐 참 망연자실했었는데요. 1년간 배달일하면서 이 악물고 돈을 모아서 작년 7월에 현재 가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세상이 만만치가 않네요. 음식에는 자신이 있는데 좀처럼 손님이 늘질 않습니다. 매출은 떨어지는데 은행 이자는 무섭게 오르니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신하는데 하루하루 버티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에서 연락을 주셨네요. 예. 부산에서 식당 하고 계십니다. 어떤 식당인지 사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소개부터 좀 해주실래요? 아, 네, 저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에그프린스라는 식당 운영하고 있는 39세 양진규라고 합니다. 예, 39살 양진규 사장님. 에그프린스? 네. 이 무슨 달걀 요리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달걀로 오믈렛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오믈렛이랑 예. 소고기 함박스테이크 두 가지 음식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걀의 왕자다. 예. 굉장히 한번 먹어보고 싶다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요. 사장님, 원래는 회 초장집을 하셨다는데 그 시장에서 바로 회 따다가 먹을 수 있는 곳, 이런 그런 형식인 거죠? 네, 맞습니다. 시장 건물에 이렇게 1층에서 회를 뜨면 저희가 2층에 있는 초장집에 올라와서 드시고 가실 분들. 아, 그런 예, 예, 예. 서울에서도 노량진에서 저희가 노량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서울 노량진 주차장 예. 같은데 그렇게 해먹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코로나 타격이 엄청 컸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했어요? 거기가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고 시장이다 보니까 좀 시간을 내서 차를 타고 와서 좀 관광도 하고 식사도 즐기는 곳인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길어지다 보니 예. 사람들 모임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손님이 뚝 끊겨버렸었죠. 1년간 뭐 이 악물고 살았다는데 그럼 배달일 같은 거 하신 거예요? 네, 이제 뭘 할까 싶어서 배달 대행업체에서 이제 배달 대행업 기사에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한 12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그냥 밥도 안 먹고 오토바이 타고. 아이고 참. 아들이 저희 아들이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요. 아, 예. 죽어라고 오토바이만 탔습니다. 예. 예. 1년 모아가지고 조금 뭐 크진 않지만 작은 식당을 열어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 언제 에그 프린스 부산에 여기 지금 밖에서 인터넷으로 위치를 좀 띄워줬는데 에그 프린스 예. 명지점에서. 네. 을숙도 옆이네요. 예. 여기 네. 저 노란 스웨터하고 까만 저 앞치마 입으시면 어떤 분이 우리 양진규 사장님이에요? 앞치마 입으시면 까만 앞치마 입은 사람이 제가 그렇죠. 양진규 사장님. 아마 예. 제가 그럴 겁니다. 예. 왼손 엄지손가락 엄지척 했네. 아, 예. 예. 언제쯤 이게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 7월 달쯤에 가게를 열었고요. 오. 가게 열어서 처음에는 그래도 오픈해서 좀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네. 좀 비주얼이 좋다 보니까 뭐 데이터 영향도 많이 왔었는데 네. 네, 초석 지나고 막 경기가 안 좋아진다, 금리 오른다, 뭐 주식이 떨어진다 이런 좀 중요한 뉴스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그 이후에 갑자기 좀 확실히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비주얼이 좋다는 게 우리 양 사장님 얼굴 비주얼이 좋다는 거야? 아니면 음식이 비주얼 좋다는 거야? 비주얼이 제가 보니까 이거 보통 솜씨가 아니세요. 예.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먹고 싶다. 정말. 야, 이거 보통 비주얼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배우셨어요, 이거는? 아, 제가 이제 배달을 하면서 좀 오토바이 타면서 1년 동안 생각 없이 타다 보니까 탔는데 하다가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좀 사고 날 뻔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예. 생각을 바꿔야겠다 해서 서울에 이 에그프린스 프랜차이즈 대표가 이제 저랑 친한 후배예요. 배달 마지막 달쯤에 이제 부산 서울 오가면서 주말에 열심히 가게 하는 방법 배우고 요리하는 방법 배워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셔가지고 네네 뭐 한 달 동안 배워서 지금 오픈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근데 열심히 저 살아도 여전히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래 장사가 몇 달 반짝하다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석 때 이후로 좀 많이 떨어지고 지금은 좀 초반 오픈 때보다 이제 반 토막 정도 반도 안 되게 일도 많고 해서 이거는 뭐 매출이 많이 떨어지니까 금리도 오르고 뭐 전기세 통신세 난방비 전부 다 오르니까 예.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 대출 받으신 걸로 따지면 이자가 이제 고금리 시대니까 대출 금리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씩 내던 이자를 얼마에 낸다 이렇게 좀 뭐 설명이 좀 가능할 수 있을까요? 뭐 다 받은 거 다 합치면 한 150, 160 내던 게 지금 한 240, 50 정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출 한 아마 2, 3억 내지 3억 안팎 될 거예요. 그럼 이자가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진짜 심각해요. 예. 그러니까 한 150 내던 게 지금 230, 40이면은 거의 뭐 80만, 90만 원을 그냥 더 예. 더 그냥 내시는 거네. 이건 진짜 거기다가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기세 뭐 난방비 안 오르는 게 없으니까 예. 이번 달에 뭐 국민연금 좀 냈으면 다음
돈이 모자라면은 뭐 건강보험이 빠진다든지 전기세가 좀 밀린다든지 그럼 다음 달에 전기세 이거 내면은 또 국민연금 밀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나하나 빵꾸 메꿔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네요. 사장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국회 가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난방비라도 좀 지원해달라 국회가 뭐 이런 제 호소도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더 열심히 캠페인 해보고요. 아까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또 아들이 이제 장애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폐 스펙트럼 몇 살이에요 아드님은? 지금 9살인데 한 4살 5살 때쯤 저희가 좀 이상한다는 걸 알고 병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았거든요. 아. 네, 한 자리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또 혹시는 뭐 같이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네. 자폐 스펙트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영우 드라마 많이들 생각하시죠. 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예.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너무 좋은 드라마고 저도 너무 재밌게 예쁘게 잘 봤는데. 예. 사실 그건 좀 판타지 드라마 환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만은. 예. 더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장애인 가족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 뭐 빚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꽤 막 몇 억씩 있는데 이거 다 팔아버리고 그냥 작은 집으로 좀 이사 가서 다시 뭐 제가 젊은데 못할 게 뭐 있냐라는 생각으로 다시 하고 싶은데 예. 그거를 지금 하지 못하는 뭐 변명이라면 변명이 저희 동네에 이제 주소지가 여기 저희 동네로 돼 있으면 저희 동네에 있는 장애인 학교를 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 특수학교. 네, 그래서 그 특수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그 특수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 주소지를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좀 아, 또 다른 데 만만치 들어가게 쉽지 않구나. 사실 힘들게 TO가 나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거기도 사실 많은 장애인 분들이 그 학교를 장애인 가족분들이 보내고 싶어해도 잘 못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들어가서 이걸 놓치기가 싫은 거죠. 그 아들 다니는 학교가 지금 에그프린스 명지점 가게 근처에 있는 거예요? 어 차로 한 10분에서 15분. 예. 그러니까 딴 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구나. 그치. 장애학교가 아무 데나 있는 데가 아니니까. 예. 그렇죠. 네. 장애인에 비해서 장애학교는 많이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학교 짓는 다음은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참 그 네. 사정이 이해가 되고요. 아들은 아드님 한 분이에요? 아니 지금 말씀드린 아들은 둘째 아들이고 첫째 예. 아들은 4학년이고 걔는 건강하게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다음 아내분도 가게 일 같이 하시고요? 네, 저랑 와이프랑 같이 해서 이제 인건비를 줄여서 최소화해서 뭐 외식이라든지 예.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또 특히나 또 아들이랑 함께하기 때문에 가족 같이 하는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힘들어 전담 마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럼 큰아들한테 좀 많이 미안한 게 아, 큰아들 같이 추억을 쌓아주지 못하고 엄마 아빠랑 어디 같이 가고 싶고 뭐. 놀이동산도 가고 싶고 영화도 좋다. 보러 가고 싶은데 맞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동생 마음이 아프네요. 동생 케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이고 그 아내분도 아이들 돌보랴 가기라라 힘드실 거고 큰 아드님도 그런 또 딱한 사정이 있는데 아내분이랑 또 두 아드님에게 이렇게 제 음악을 깔아드릴 테니까 그래도 방송 통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큰 아들한테 먼저 말하고 싶네요. 우리 아들 아빠 맨날 사랑한다고 해주고 엄마 사랑한다고 해주는 거 너무너무 고맙고 아빠 아들이라서 너무 고맙고 동생 때문에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많지만 의젓하게 잘 따라와줘서 우리 아들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도 열심히 살고 있단다.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하고 우리 둘째 아들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들이잖아.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있잖아. 그러나 힘내면 되고 가장 미안하고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한테는 항상 가게 일 아들들 보느라 또 집안일까지 하느라 많이 힘들어. 나도 힘들지만 우리 와이프 더 힘들거든요. 그치. 사랑하고 우리 또 좀 더 힘냅시다. 네,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박수 예, 박수. 힘들어 보여도 사랑이 넘치는 예.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들으시다가 청자께서 이런 질문들 보내셨는데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부산 명지 신도시에 있는 거예요 에그프린스? 네 맞습니다. 명지 국제 신도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찾아주세요. 근처에 랜드마크 뭐가 있어요? 어 여기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신도시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네. 아파트들 숲 사이에 비껴 있네요. 명지 지구의 문화공원 근처라고요? 문화공원. 어, 네. 국제신도시에 뭐 문화공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의 도서관이라든지 다양한 뭐 국회 도서관 다양한 뭐 여기 지도를 제가 보니까 네. 명지 협성 휴포레 아파트 근처인가 봐요?
네, 협성 휴포레 아파트 바로 정문 앞에 그러시구나. 한 걸어서 3점, 네. 3, 4분 정도. 자세한 위치는 그러면 부산이나 진해에 계신 분들 검색창에다가 에그 프린스 명지점 이렇게 치시면 위치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올라가는지요. 그렇죠? 서민분들도 힘들어서 저희도 가격도 못 올리는데 뺏어가는 건 두 배씩 오르니 너무 힘들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아이도 꼭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예. 젊은 사장님 힘내시고 분명 좋은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더욱 힘내세요. 응원하는 문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장님.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유, 참. 그래도 사랑이 넘치는 가족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요. 앞뒤로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이 답답한데, 일단은 가게 손님이 몰려와서 숨통을 좀 튀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 명지동 에그프린스. 손님이 몰려올 수 있도록 오늘 가게 홍보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시작! 아, 네. 저희 에그프린스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고요. 명란, 갈릭, 와사비, 소세지, 치즈 5가지 오믈렛이랑 100% 소고기로 만드는 수제 함박스테이크 전문점입니다. 매일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드는 오늘의 수프와 식전빵을 에페타이저로 드리고 있고요. 제가 직접 담그는 수제 필통과 함께 식사를 제공합니다. 음식 비주얼이 좋아서 인스타 감성으로도 훌륭하고 다양한 토핑의 부드러운 오믈렛과 육즙 가득한 소고기 수제 함박스테이크 맛도 정말 자신 있습니다. 와. 가족 식사, 혼밥 모두가 좋고요. 오. 많이들 찾아주시고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오셨다고 하면은 서비스도 제가 팍팍 드리겠습니다. 에그프린스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미첼과 아나운서님 그리고 홍준님 그리고 안진호 소장님 모두 한번 부산 오시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예. 가족들하고 나들이 가서 너무 땡겨요 진짜. 예. 가게 홍보 지금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거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시네요. 예. 진짜 한번 가십시오. 너무 네. 맛있어 보입니다. 자, 양진규 사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작은 네. 선물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부산 명지동 에그프린스 양진규 사장님이었습니다. 미리 신청해 주신 노래 듣겠습니다. 이한철 슈퍼스타. 오. 사장님 힘내세요. 화이팅. 부산 명지동 에그프린스 양진규 사장님이 신청해 주셨던 이한철의 슈퍼스타 들었습니다. 지금도 듣고 계시겠죠? 양진규 사장님. 예. 아내분이나 두 네. 아들한테 양진규 아버지는 그야말로 뭐 슈퍼스타죠. 아, 예. 힘내십시오. 예. 네. 네. 네,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 온다 어서 오쇼. 대충 안 하고 진짜 제대로 홍보해드리죠. 공짜로 전국의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 나 이런 자영업 한다. 사장님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시각 3시 33분입니다. 대한민국 72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옹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옵쇼. 시금 인생경기연구소 안진걸소장 가수 홍주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주씨가 사연 소개해주세요. 네, 저는 의왕에서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삿짐을 나른 지 벌써 3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이 없어서 몸이 근질근질할 지경입니다. 한 달에 보통 20건씩은 하는데 올해 들어 10건 하기도 힘이 드네요. 코로나 때도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안 좋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다 보니 몸은 편안한데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죠. 뭐 이사들을 안 하시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쪽 저 이사도 줄었고. 이삿짐 센터 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사장님 소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아, 저는 의왕시에서 자연인 익스프레스 운영하고 있는 박철성입니다. 자연 익스프레스. 네. 자연스럽게 익스프레스. 네. 박철성 사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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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삿짐 센터라고 하면은 직접 저 이삿짐도 나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 두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전입도 보고 이삭님도 우리 직원들하고 또 같이 일도 하고 그럽니다. 직원은 보통 몇 분 같이 하세요? 둘. 그리고 아줌마, 아주머니 한 분. 그럼 한 넷 정도? 그렇죠. 3대 1이죠. 아. 그러면은 이삿짐 차는 몇 대나 갖고 계세요? 한 대 있습니다. 오. 한 대로? 근데 이사 견적이 더 많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또 용달이 우리 직원들 또 차가 있으니까. 네. 그러시구나. 이삿짐 차의 사장님, 이사 또는 이사 빨리 써져 있나요? 네, 우리 차에 443에 2488 써지. 그러니까. 2488. 아, 2사를 팔팔하게. 빨리빨리 팔팔하게. 2488.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밝게 시작했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집에만 계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불경기다 부동산도 지금 불경기잖아요. 네, 그렇죠. 집값도 많이 조금씩 떨어지고 그게 그런 영향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다 보니까 네.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지금 네네. 박 사장님은 이삿짐 네. 익스프레스 하시지만 그 부동산 중개업소도 한 달에 뭐 한 건 계약할까 말까 하다고 워낙 일감이 없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지금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매나 그런 게 훨씬 더 그렇죠. 네, 줄어들죠. 예. 내년이면 환갑이신 거죠? 30년 올해... 가까이 일을 해오셨다는데 아마 그죠? 체력적으로 예.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아, 그렇게 힘든 건 못 느껴요. 건강하신가 보다, 그래도. 예, 예. 참. 뭐, 힘으로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이거는. 요령으로 그렇죠, 하는 거 봐요. 거의 다 요령으로 하는 거니까. 다친 적은 없으세요? 다친 적도 많죠. 그죠. 아무래도 무거운 네. 거. 근데. 물건 이렇게 운반하려면 허리 부분이 이제 그렇지. 가장. 허리 부분 제일 안 좋죠. 예. 예. 근데 괜찮으세요? 네, 지금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허리에 힘 많이 쓰시니까 작업하실 때는 그 복대 같은 거 혹시 차고 하세요? 어때요? 네, 복대는 안 차고 좀 이제 무거운 거 들 때는 우리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들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힘든 일은 없어요. 근데 제 남편이 백장사잖아요. 백승희씨라고. 네. 천하장사인데. 힘이 센 게 천하장사잖아요. 네. 뭐 무거운 거 못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요령으로. 여보세요. 절대 못 들어요. 홍주 씨. 예. 남편 그 백승일 씨 6시 내 고향 나왔는데 어디 지방 남쪽인데 뭐 배추 같은 거 뽑다가 허리 아프다고 누워버리더라고. 아주 그냥 3분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 넘으면 힘을 못 써요. 씨름이 3분 운동이라. 홍주 씨, 지금 네. 박철성 사장님 내가 이제 자연 익스프레스고 전화번호가 몇 번이라 그랬죠? 443-2488. 2488. 저 벌써 외웠어요. 2488 창으로 한번 해봐. 2488. 443-2488이요. 힘 좀 나세요. 여보세요? 팔팔하게. 힘 좀 나세요? 네, 힘 좀 많이 납니다. 그 의왕이시니까 032를 붙여야 되죠? 443-2488 네, 연락하려면. 의왕이시니까 경기도는 다 032. 그렇죠, 031. 혹시 네. 또 02로 아실까 봐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사장님, 그 일 없는 거 말고요. 이사할 네. 때 가장 힘든 건 어떤 게 있어요? 아, 가장 힘든 거는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냉장고라든지 네. 세탁기라든지 어디 흠집이 나 있으면은 그걸 그 우리 고객들한테 다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일을 시작하거든요. 아, 저기 예. 네. 저 주인 이렇게 불러 가지고 그렇죠. 여기 그렇죠. 와서 이거 확인 같이 하시죠. 왜냐면 나중에 막 이렇게 변상하라고 막 네. 이럴 수도 있거든. 그래 가지고 일 끝나올 일 딱 끝나면은 또 불러 가지고 흠집 났다고 분명히 아침에 우리가 일할 때 다 확인 시키고 일했는데 일 끝나고 하면 또 흠집 났다고 그리 이제 트집 잡는 분이 좀 있어요. 아이고 이사 가 다 끝나갈 때 속이 굉장히 이상하죠. 예. 아 몸은 파김치가 되는데 또 아침에 이사 전에 다 확인한 것까지 다 예. 무시하고서 이거 흠집 났다고 그런다 이거죠. 얼마나 스트레스 예. 많이 받으시겠어요? 스트레스도 받고 어쩔 때는 속도 많이 상하죠. 일하다 보면 그래도 혹시 그래도 앞으로 그런 이삿짐 주인이 있을 거에 대비해서 어떤 당부의 말씀 이삿짐 센터 사장님으로서. 네. 고객한테. 하여튼 우리는 일하다 보면은 뭘 흠집 난 것도 무조건 우리 고객들한테 다 확인시키고 일을 하고 그러는 거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조금 더 보다 나은 서비스로 열심히 잘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아, 너그럽게 그런 건 넘어가셔야 되는데. 프로페셔널하십니다, 사장님. 요즘은 가전제품 다 이렇게 포장도 하잖아요. 흠집 안 나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덩어리들이 갈수록 커지다 보니까. 예. 맞아. 이라도 좀 아무리 좀 힘이 든 면이 그러니까. 많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작은 흠집 정도는 또 서로 이렇게 이해해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 그럼요. 이해해야죠. 다. 보조 너무 무거워서 약간 흠집 생기는 거니까. 그래 사장님, 그리고 가족들은 어떻게 되세요? 가족들은 딸 하나 있습니다. 아, 아내분하고 딸하고 세 분이서? 아니, 딸하고 딸만 있습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따님께 아버지가 아빠가 이삿짐 센터 고생하신다고 걱정 많이 할 것 같은데 가족들 한마디 해주세요 따님에게. 지호야, 일이 좀 없어도 아빠 좀 이런데 앞으로는 일이 많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지호는 아빠 말만 잘 듣고 열심히 학교 생활하면 돼. 걱정은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리고 아빠 우리 지호 사랑해. 많이 많이 사랑해. 우리 따님께서 많이 크셨는데 컸겠죠? 30년 동안 그렇게 하신 네. 거 보면. 그렇죠. 이제 대학 2학년이네요. 네. 아유. 저기 박 사장님 어디 지금? 네네. 사무실에서 전화 받으시는 거예요? 아, 집에서 봤습니다. 집에서 뭐 이렇게 장부 같은 거를 자꾸 남기는 소리가 나서. 아니에요. 뭐 써놓으셨나? 네? 아니에요. 부시럭 소리가 나가지고. 아, 예. 따님 이름이 지우네요. 지우. 지우. 지호입니다. 지호. 아, 지호. 박지호 양. 아. 아빠의 사랑이 확 느껴졌어요. 너무 좋으세요, 아버지가. 예. 예. 근데 자연 익스프레스 의왕의 예. 사무실이 있는데요. 어느 지역까지 이사가 가능합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다합니다. 아, 확실하게 손님이 몰려올 수 있게 홍보 확실하게 한번 해주세요. 아주 그냥 씩씩하게, 아주 뭐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 자연 익스프레스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하나에서 열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우리 고객님들 마음에 들 수 있게끔 일하는 게 저희 철학이며 한 번 고객은 평생 고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약속드립니다. 얼씨구!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이해를 그만둘 때까지 우리 고객님들 위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고요. 또 우리 자연 익스프레스 많이 좀 이용 좀 해주십시오. 전화도 많이 주시고 우리 고객님들 진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031-443-2488 예, 여러분 이사 빨리빨리 예, 이사 팔팔하게 빨리. 아, 좋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 자신감 있게 끝까지 잘해주실 것 같아요. 한번 고객은 평생 고객이다. 예. 대단한 영업 철학이십니다. 예. 예. 7281님께서 유튜브다. 아니 근데 최일구 씨 설마 방송 중에 은단 드시는 거예요? 대박. 아니 이걸 또 이렇게 조그만 걸 언제 보셨대 그래요. 내 눈으로. 7392님께서 저희도 곧 이사해야 되는데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주십시오. 예, 번호 알려주세요. 예, 031-443-2488이요. 예. 4752님께서 수원이고요. 8월에 이사 예정입니다. 꼭 연락드릴게요. 자연 익스프레스 사장님. 파이팅! 와, 정말. 꼭 연락주세요. 예, 자연스럽게 그냥 청취자들께서 문자를 질문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목소리가 정말 착하고 신뢰감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맞아요. 어차피 해야 된다고 다 연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예. 아주 목소리 자체에서 풍겨져 나오는 선량함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느껴져요. 진짜 느껴져요. 자, 박철성 사장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홍주 씨가 031-443-2488이요. 예, 자연 익스프레스요. 네, 의왕의 자연 익스프레스 이삿짐 센터 박철성 사장님 신청곡 이명웅의 보랏빛 엽서 들으셨습니다. 9월 달에 딸아이가 이사 가는데 꼭 연락하겠습니다. 박철성 사장님. 전화번호 몇 번이요? 031-443-2488이요. 다 외웠어요. 외우게 생겼어요. 전속 모델 같아. 2488이요. 자연 익스프레스입니다. 아예 CM송을 하셨네. 허리케인 라디오 제작진분 최일구님 안진걸 소장님 홍준님 덕분에 이삿짐 센터 대박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자
보랏빛 엽서 이명웅 노래 듣다 보니까 홍주 씨는 엽서로 이렇게 뭐 옛날에 뭐 편지 보내거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있긴 있죠. 답장으로. 어머 뭐 좋아하는 남자들이 홍주 씨 연식에 엽서를 활용을 했다고요? 아, 엽서 써본 적 있죠. 아, 그래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주로 하진 않았지만 옛날에도 엽서를 오가고 그런 적이 있긴 그렇죠. 있죠. 네. 엽서는 보랏빛 엽서보다는 핑크빛 엽서가 더 네? 그렇잖아요. 뭐 일단은 뭐 중학교 때 그 펜팔 할 때 핑크빛 엽서 한번 써봤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네. 어릴 때 그것도 있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만 해도 국군 아저씨께 위문 편지도 보냈어요. 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국군 아저씨 위문 편지도 썼습니까? 네, 예, 그렇죠. 연식이 좀 제법 되시는군요. 아, 좀 되긴데 뭐 끝자락에. 안 부장님은 엽서와 관련된 뭐 추억 있어요? 엽서보다는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학보를 PG에 예. 둘러가지고 거기에 이제 마음에 드는 여학생한테 보냈는데. 아, 어떻게 해서 성공하셨어요? 답이 오잖아요. 아, 신문. 네, 신문. 띠지. 대학 학보에 신문을 저기 접어서 네, 그러니까, 띠지 만들어서 네, 그렇게 몇 번 주고 받았는데 그 잘 살고 계시죠? 아이고. 아니 어떻게 보낼 게 없어가지고 아이고. 학교 신문을 보내요 그래? 성신여대 법학과 9학번 그분 잘 살고 계시죠? 여보세요. 자 자연 익스프레스 박철성 사장님 사연 들으시고 또 한 분이 문자를 주시네. 5월에 광명으로 이사 가는데 꼭 와. 연락드릴게요 하고 031-443-2488이요. 아 네. 2488. 아, 네, 홍범정대입니다. 자 아우, 그리고 아, 이제 시간 몇 분밖에 안 남았는데 안 네. 사장이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짤막한 시간입니다만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 게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예, 얼마 전에 매불쇼 나가가지고 이걸 알려드렸는데 예.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어떤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드신 거니까 자 하나씩 얼른 말씀드릴게요. 자동차세를 6월달 10월달 내는데 1월달에 통합해서 내면 7%쯤 할인을 받았어요. 네. 근데 1월 지나버렸잖아요. 그렇죠. 3월달 안에 통합해서 지금 3월이잖아요. 지금 통합해서 내잖아요. 그러면 5.2%는 할인을 받습니다. 그럼 50만 원이면 2만 5천 원. 근데 그걸 어떻게 내는 거예요? 그건 아니 고지서가 와야 내지. 고지서 안 옵니다. 고지서는 6월달 10월달로 오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미리 자동차세과에 연락을 하면 돼요. 전화로? 네, 강동구청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지자체, 기초지자체.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도 돼요? 네, 위택스, 이택스에서도 신청할 수는 있어요.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거기가 뭘 들어가서 누구야? 자동차세. 자동차세 예, 연납 할인이라고 있어요. 나 1년치를 이번에 예, 내겠다. 6월달 10월달 안 내고 한꺼번에 내겠다. 그러면 고지서가 발행이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 직원분이 바로 가상계좌 알려줘요. 예, 연납 할인 적용해가지고요. 5.2%나 할인된다니까요. 1월달에 저는 해서 실제 몇만원 할인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1월달 놓치신 분들은 3월 안에 지금 한 푼이 아쉽잖아요. 자동차세과로? 예, 자동차세 그 지방세과로 지방세과로 연락. 자동차세 담당이 다 계십니다. 나 이번 올해 거 다 내고 싶어요. 예, 그러면 바로 시군구청 가상계좌번호 예, 가상계좌 알려주세요. 아주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그다음에 통신비. 네. 그렇게 말해도 65세 이상 어르신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하위소득 70%니까 상위소득 30% 제하고 하위소득 70%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기초연금을 받으면 12,100원의 통신비가 의무 감면이 됩니다. 근데 신청을 해야 돼요. 저희는 통신사무소에 자동으로 해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해야 돼요. 아무튼 신청만 하면 주민자센터나 통신사 114로 신청을 하면 네. 번거롭다. 네, 번거롭죠. 에이. 자동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12,100원 부부면 24,200원이 할인이 돼요. 예. 이건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할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엄마 거 꼭 해드려야겠다. 예. 그리고요. 맞아요. 어머니. 뭐 아버님. 자연 익스프레스 관련해서 청취자께서 전화번호 그냥 좀 알려주세요. 국악을 섞어서 차량 스피커로는 잘 안 들려요. 특히 가운데 국번이요. 예. 자, 홍주 씨 국악 스타일 예. 말고 그냥 네. 한번 알려달래요? 일반 자연 익스프레스 031-443-2488입니다. 와, 네. 또박또박. 그거를 머릿속에 그냥 암기가 돼버렸네. 031-443-2488. 네. 저답은 또박또박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장려금, 아동장려금 신청기 아닙니다. 네,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해 주세요. 제 노래 제가... 나오잖아요. 네. 아, 홍주쌤 노래 들어야 돼요. 들으세요, 빨리. 사랑하는 님아! 그요 홍주 씨의 사랑하는 이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주 씨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